아까 말씀 중에 외국에서 호텔리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여권을 바꾸시면서 아, 그쵸. 여권이 엄청 두꺼운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 예. 어떤 갔던 여행지나 포인트에 대한 추천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제 여권이거든요. 네, 저 여권이 지금 보통 여권 이번에 갱신을 해서 근데 보통 여권은 이렇게 얇거든요. 밑에 여권은 이제 이렇게 좀한세배 정도 두껍죠. 이게 보면은 전 세계를 제가 돌아다녔을 때 이게 한 10년쯤 됐거든요. 익스파일 데이가 2022년 5월 30일에서 제가 내일 이제 몰디브로 떠나니까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잘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때는 되게 이뻤어요 제가. 근데 이뻤는데 이게 김희선 닮았었는데 지금은 박경림이 돼가지고 보기가 싫으네.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 호텔리어 할 때는 제 머리가 사람들이 너왜 이렇게 탈색하냐는데 저이 머리 진짜 제 머리거든요. 흰 머리예요. 놀래시네 지금 카메라 언니가. 네. 언니 저렇게 탈색하면은 머리가 상해. 근데 제가 이때는 검은 머리는 이게 이때가 염색한 거예요. 이때는 호텔에서 일하니까 단정해야 돼가지고 항상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항상 꺼멓겠는데 이제 이거 계속 올리니까는 이제 흰머리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아예 반대로 바뀌었죠. 다이빙을 하니까 이거 머리에 대한 제약이 좀 없었어요. 그 호텔리어는 귀걸이도 하면 안 되고 뭐 문신도 하면 되고 머리도 염색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좀 약간 스트릭한 게 있었는데 제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이때가 제가 다이빙 강사 사진 찍은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가 전 세계를 8개월 동안 돌아다녔을 때 이거 보여줬을 때한 두세 군데에서 이거 너 아니라 리젝 당했어요. 리젝 당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쭉 보시면 뭐 인도나 그런 데갈 때는 중국 갈 때는 이렇게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제 진짜 사진이 있어서 아 너구나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은 조금 리젝을 많이 당했던 편인데 이제 지금 사실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통 여권을 이렇게 만드시면 뒤에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걸 첨질하시면 돼요. 약간 도장 찍을 데가 없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줘요 종이를.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종이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의 이게 유물 같은 거라가지고 너무 이게 보관하고 싶고 혹시 압니까 또제 박물관이 하나 생기면 반드시 이거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닌 유일한 증거. 이거랑 인스타그램 지니 인스타그램은 제가 일기처럼 매일마다 올리거든요. 누구는 저보고 간종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게 일기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게 아니라 그냥 저만의 계속 올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의 역사가 되고 히스토리가 돼서 저는 헐스토리입니다. 헐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셔서 좀 많이 못 가시는데 제가 대리 만족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위험 무릅쓰고 저도 데미지 있고 그런데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아, 그래서 내일 이제 출국을 하신다고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투어를 어떻게 가시는 건지 짧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제가 가는 투어는 K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K팝, KBT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는 몰디브에 이제 돌아가서 K푸드 전도사가 되려고.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치킨집이라도 하려고 갑니다, 여러분. 떡볶이도 팔고 뭐 다른 것도 하려고. 사업을 굉장히 핫도그도 팔고.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는 어떤 뭐든지 해야 돼. 하여튼 사담인데 하여튼 진짜 그렇게 할 건데. 예. 그래서 다이빙뿐만 아니라 예, 다양하게. 왜냐면 이제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죠. 뭐 이게 안 되면 자식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밥 주세요 하고 있어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몰디브 워낙 제가 오래 살았고 제가 20년 동안 10년은 필리핀 막탄, 그다음 1년은 중국, 그다음에 뭐 9년은 몰디브 살았잖아요. 그래서 몰디브가 지금 많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분당만큼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인프라가 제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 제가 하는 그 지니의 탱크메구 배낭여행이라는 TV를 보시면 제가 항상 모든 외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항상 만들어 줬거든요. 잡채랑 불고기랑 떡볶이랑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처음 본 애들도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영국에서 김치 가르쳐 준 애는 지금 김치를 아예 팔아요. 영국에서. 그걸로 아예 박사 코스를 밟았어요. 마스터 코스. 프랑스 요리 코스. 그래서 약간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도 싶고. 케이보트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영훈 씨도 제가 손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연결한 게 저의 리버보드를 타면 제가 항상 떡볶이랑 그치? 뭐가 맛있었어? 내가 안 해줬나?
그때 짜파구리 먹었던 것 같은데. 은성이랑 인생 육포랑 그치 기억나? 아주 골비면. 골비면. 오케이. 아. 그 외국에 가면은 진짜 느끼하고 막 그런데 그때 제가 막 떡볶이 한 방, 골비면 한 방 싹 해주면 거기에 되게 행복을 느끼셔서 그게. 골비면이 뭔지 말해줘요. 아 골비면은요 골뱅이 이 골이 볕단 뜻이 아니라 골뱅이 플러스 비빔면입니다, 여러분. 웃기냐? 아, 네. 골이 빈 거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네. 저기 뭐지 유튜브에서 좆대과라니까 사람들이 막 욕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발음 정확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좆대과 알고 있었어? 아.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그냥 K-포토화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K-포트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BTS도 그렇고 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배고프면 승질나잖아요. 근데 일단 배가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K-포트라는 걸 하고 이거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 배에 타서 한국 음식. 그래서 이번에 셰프를 모시고 갑니다. 어, 정말요? 네. 치사병입니다만. 뭐. 아 미래 셰프. 김밥 정도만 좀 하세요. 아 근데 그분이 다이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코로나로 솔직히 타격 되게 심한데 저희 그래도 책임지고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해도 먹고 살만한 백수 건달들을 모아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그냥 가서 자가격리 갔다 와서 감안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가셔서 이번에도 내일 시장 이만큼 보러 갈 거거든요. 리스트 다 해가지고 갔는데 매일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게 K-포트고 그리고 저희는 K-가라오케도 하고 막 좀 재밌게 노는 편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몰디브의 생생한 상황을 꼭 좋아요와 댓글 좆대구알로 하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좆대구알로 확인하겠습니다. 댓글. 아, 네. 댓글. 좋네. 알았지? 저기 이거를 아세요? 여기 언니는? 처음 들어. 처음 들어요? 응. 이거 신세대 용어인데. 신세대인데? 신세대 아니야. 신세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거기 보면 제가 물속에서 좆대구알 맨 마지막 제가 항상 끝나는 게 그 영상으로 끝나거든요. 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우리 여기 스쿠버대 위치대 지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영재 컴퓨터가 맨 처음 초기할 때부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난 구독수하고 막 이렇게 스튜디오도 멋있게 빌려주시고 이렇게 잘 나가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가 저의 롤 모델. 와, 너무 낮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잘 이렇게 대표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공간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쌓으다 보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만 시간 이상 이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거든요. 10년을. 그래서 그 진정성을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잔다르크이자 막 이 캡틴 마블이 아닌 캡틴 지인인데 그냥 존버하고 있습니다. 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네, 모두가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다 모두가 네. 버티시다 여러분. 화이팅. 네. 화이팅. 아 그러면 그 스쿠버 다이빙에 미치다 그 지영훈 대표님한테 관리자분께도 궁금한 점인데요. 몰디브 투어를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네. 몰디브 투어를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상황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에피소드. 아시다시피 몰디브는 세계 보러 가는 거거든요. 네. 고래성. 네. 그리고 만타. 만타. 그리고 그 뭐죠 그거? 웨일샤크? 널샤크 피딩 세 가지를 보러 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좋은 배를 타지 못해서 막 배 반쪽이 에어컨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친해졌어. 너무 더 친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맥들을 지금도 아직도 만나고 있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사실 몰디브 제일 좋았던 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버버드라는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코모도. 아 코모도는 또 혹시? 코모도는 진짜 남자의 바다고요. 거기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네. 사실은 죄송한데 몰디브보다 전 코모도가 더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아직은 못 가봐가지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정말 환상적인 곳인 것 같아요. 환상적이다라는 게 뭐? 물 대여가 있어서 환상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분위기와
분위기도 그렇고요. 조류? 포인트 자체가 네. 정말 너무 익사이팅이에요.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조류 다이빙이라고 하죠. 네네. 뭐 조류를 타고 날아가다가 정지하는 곳에 가면 만타가 있고 또 떠내려가다가 보면 만타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팔라우 같은 데는 만타 보면 물을 끌어야 되거든요.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만타 사이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디브보다는 코모도가 조금 더 남자의 바다고 아직 나에게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곳? 아마 이제 사람마다 그건 다를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